슉 슝 슉 어머 슉 슝 슝 헤이 슝 슝 What's going on? 어머 누가 이런 식으로 해? 안녕 여기는 저희 연습실인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연습을 하는데 그냥 연습실에서 모습도 보여주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오늘은 셀프로 조금 메이크업하고 왔어요 그 전에 이거 보여줄까요? 제가 며칠 전에 뽑은 네임 스티커인데 너무 유치하다고들 하지만 귀엽죠? 올해에는 다이어리를 어렸을 때는 정말 이렇게 꾸준히 잘 쓰는 성격이어서 뭐 일기도 잘 썼었는데 이제 데뷔하고서는 조금 핑계 아닌 핑계로 이런 거를 많이 못 적은 것 같아서 또 시간이 지나면 잊기 마련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날그날을 거창하게는 아니어도 기록을 좀 해보고 싶어서 그 다이어리도 할 거예요. 3월 생일날에 내 생일이라고 벌써 적어놨어요. 이렇게 조금 텅텅 빈 칸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형식적으로 날짜가 나눠있으면 뭔가 매일매일 써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의무감이 들잖아요. 전 또 그런 거는 별로 원하지 않아서 조금 쓰고 싶은 날에 이렇게 날짜별로 써놓자 하고서 이 공책을 골랐어요. 그냥 TMI. 어제 그리고 저희 대면 팬사인 했거든요. 와우들이랑.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진짜 좋았어요. 그리고 대면 팬사인 했다 제가 자랑했었는데 이거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죠? 그 저희 앨범 퍼플을 하고 나서부터 제가 보라색이 안 어울려서 안 좋아했었는데 보라색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캔디스럽고 팝하고 엄청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꾸며봤답니다. 여기저기 자랑하는 중이 언니 조금 부은 거 아니야? 몰라.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가려나? 그 커버곡을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습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게일님의 ABCDFU라는 곡을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보여주는 게 처음이어서 조금 떨리네. 워낙 요즘 유명한 곡이기도 하고 좀 좋아하는 음악 스타일이랑 비슷해서 이 곡으로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들려줄까요? Forget you, any mom, any sister, any job, and you broke down car in the things you call art.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평소에 연습하는 거랑 비슷한 이제 취향의 노래여서 고른 것도 있는데 이 곡이 뭔가 잔잔하게 얘기하면서 뭔가 잠에서 깬 듯한 그런 말투로 얘기하는 그런 보컬 창법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도 좀 제가 시도해보고 싶어서 이 곡으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항상 정확하게 내고 이렇게 앞으로 꽂아서 창법을 하는 것만 했었어가지고 이런 좀 힘이 완전히 풀어진 릴렉스한 상태에서 좀 속삭이는 듯한 그런 느낌도 연습을 해보고 싶어서 이 곡으로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저 혼자 진짜 얘기 잘하지 않아요? 제가 사실 저번에 딸기 영상이 올라갔잖아요. 그 영상 때도 와 내가 말이 이렇게 많았었나 싶은 거예요. 정말 쉬지를 않고 먹고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겼어요. 근데 와우들이 너무 많이 좋아해줘가지고 진짜 다행이에요. 엄청 편하게 촬영한 건데 또 그런 편함이 와우들한테 잘 또 전달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자주 찍을게요. 하여튼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답니다. 이 곡은
제가 그동안 커버곡 두 개 보여드렸잖아요. 그리고 랩도 두 가지 곡으로 해봤고 좀 뭔가 다른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엄청 디테일하게 연습할 게 많았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와우들이 항상 추천하는 곡을 있냐고 물어보시잖아요. 그때그때마다 막 좀 다른데 저는 한 곡에 꽂히면 그걸 되게 오래 듣는 편이에요. 아, 완전 최근가? 그 Crazy Boy님의 Ex-Girlfriend라는 곡이에요. 이게 사실 다른 춤 영상을 보다가 곡으로 춤을 추는 영상을 봤었는데 어떤 분께서 춤도 일단 너무 멋있었는데 곡이 완전 너무너무 제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곡 바로 찾아내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듣고 있어요.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곡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어느 날에는 아, 이 곡 진짜 너무 많이 추천드렸는데 라이오넬 리치님의 노래를 진짜 우연히 듣고 너무 좋아서 다 찾아본 거 있죠. 근데 저는 이 곡이 완전 최애곡이에요. 이런 곡이에요. 제가 커버곡으로 이제 루시랑 랩도 했었잖아요. 너무너무 그 케미를 좋아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루시랑 많이 연습을 해볼까 해요. 이번에 한 곡도 전 너무 좋았어요. If you're back, check, let me hear say. Little buddy, big buddy, don't care. 너무 좋았어요. 뭔가 흥이 저절로 나는? 그리고 진짜 엄청난 사실 알려줄까요? 저희가 그런 영상 찍을 때 루시도 워낙 이제 춤 영상들 많이 봐서 제스처도 엄청 자유로운 친구여가지고 저희 영상의 모든 이제 뭐 제스처나 춤 같은 그런 동작들이 다 프리예요. 아, 그리고 가끔씩 와우들이 춤을 어떻게 하면 잘 출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요. 아, 제가 많이 좋아하는 입장에서 잘하진 못하지만 좋아하는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면 영상을 진짜 많이 찾아봐요. 제가 직접 연습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긴 한데 정말 이 세상에는 춤 잘 추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면서 또 느끼는 부분들도 있고 보다가 어떤 뭐 스킬이나 그런 걸 익히고 나서 이제 직접 연습실 가서 몸으로 해보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무작정 이렇게 몸으로 배울 때보다 많이 보고서 하는 것도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와우들이 춤 영상도 제발 올려달라고 그러셔서 그것도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꼭 올려줄게요. 우리 와우랑 한 약속이니까. 근데 저도 정말 오래전부터 보여주고 싶었고 진짜 조금 더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은 와우들한테 보여줄게요. 그런 과정들도 너무 담고 싶었고 뭔가 귀여운 거 보여줘야겠다. 귀여운 거를 보여주겠어요. 아! 연습하러 왔지만 갑자기 뭔가 보여주고 싶은 게 많아서 제가 쓰는 향수도 보여줄까요? 응? 어디 갔지? 뭐야! 어디 간 거야? 엄청 귀여운 거 있는데 그건 지금 없어졌고 향수 보여줄까요? 원래 연습실에서는 이렇게 몰래몰래 잠깐씩 쉬는 것도 엄청난 연습이 되니까요. 제 피셜이에요. 이거 오늘 뿌린 거예요. 이거 선물 받은 건데 뿌리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다른 향이 진짜 유명한 게 있는데 이건 다른 향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력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지속력이 좋고 싶은 날 이거를 뿌리고요. 이거는 너무 좋다고 소문이 많아가지고 아주아주 바로바로 찾아가가지고 산 향수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이거는 엄청 가벼워서 저 이거 잘 때도 뿌려요. 이렇게 옷에다가 뿌리거나. 또 있어요. 운전면허증. 저 운전면허 있는 사람이에요. 멋있죠? 이상 끝. 소개 끝. 어머, 누가 이렇게 끝나버리래? 하이하이. 하이하이. 저희 브이로그에 출연하신 아티스트입니다. 김루시입니다. 오늘은 다은이가 잠깐 오디션을 도와주러 왔는데요. 네. 제가 혹시 이 오디션에 붙게 된다면 다은이의 덕이 있어요. 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꼭 그렇게 쓰일 수 있도록. 아! 내 모든 좋은 기운을 언니가 가져가. 먹었어요. 기대해 주세요. 미는 곰 나연 언니. 왜 이렇게 화가 나서? A B C D E forget you. Sa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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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I can't resist and not play. I couldn't take it. Take it, take it, take it. 네, 너도 한 곡 해줘. 제 미래 친구에게 전합니다. 하지만 미래의 언니에게 전할게요. 어머나. 있으신데요? 꽤 놀랐어요? 완전 꽤 놀랐어요. 아니야, 이렇게 잘 나와야지만 쓸 수 있다. 부럽지? 누가 과연 이걸 아니, 부러워할까요? 아니, 한 명쯤은 부러워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뭐래? 이걸 보고 있는 권, 나, 연, 어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권나연 언니! 나 고민 있어. 나 뭐? 내일 완전 짱짱 오랜만에 그거 나나밤 하거든? 맞아 맞아. 나 나나밤 이렇게 귀엽게 입을까? 아니면 이렇게 시크하게 입을까? 아니면 이렇게 귀엽게 입을까? 아니 이렇게 귀엽게 입을까? 답이 정해져 있는 거지? 아니 모르겠어. 이렇게 시크하게도 있어. 아 진짜? 난 약간 이렇게 시크한 걸로 알겠어. 어머 이렇게 시크한데 살짝의 러블리는 들어갔으면 좋겠지. 오케이. Okay. 이렇게 시크하고 이렇게 러블리. 굿바이. 오케이 굿바이. 더 이상은 내 What's going on?